웃기 영수 씨. 현수이랑 진짜 얘기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현수이랑? 응, 맨정신에. 현수 좀 살짝 볼매거든요. 근데 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거를 디테일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서 더 점수로 또 땄구나. 그쵸. 휴지. 그래서. 너 전화 왔네. 너 아닌데? 저 옷에. 현수님 건가? 어, 이건데? 그걸 말을 하면서 데려와요. 현숙 언니! 전화 와! 현숙 언니! 네. 전화 와요. 왜냐면 이게 아픈 진동이 아니었어. 맞아. 삼성은 진동. 공감인 거 아닐까? 전화 받고 얘기 한번 하러 가요. 네네. 뭐 얘기하러 간대. 저 잠깐 손님 좀 씻고 올게요. 네? 그래서 뭐 결정 못해. 아, 너무 둘이 매력이. 아, 해야 되는데. 아니야, 둘이 이제 딱 얘기 나누고 나면 무조건 해. 이거 안 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제 해야 돼, 육기영수 이제 해야 돼, 진짜. 진짜. 근데 결국에는 그래도 사람이기에 동등한 마음일 수가 없어. 그치, 한 명한테 기울지. 맞죠? 그럼 어제 정말 같이 밥 먹으면서 현숙님한테도 마음이 살짝 더 갔거든요. 그치? 아. 네. 누가? 현숙님? 아, 현숙님. 네, 어떤 더 매력 때문에 더 가까워요? 그 반전 매력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막 좀 이제 공주 같은 이미지가 있잖아요. 말하는 것도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톡톡 막 갑자기 딱 옷 딱 오 아니 저 이거 이거 조끼인데 되게 따뜻해지는 그 딱 스위스 털이라고 써 있고 귀여워요. 아, 그런 엉뚱한 맞아 언니 엉뚱한 매력이 있어요. 그 옛날 방송과 다른 매력이 확실히 실제로 보니까 있더라고. 맞아. 근데 왜 그러면은 택시 탈 때 언니한테 안 갔어요? 날카롭다. 현숙이? 아, 그때 사실 갈린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저 바꿨어요, 맞아. 그니까 왜 바꿨어요? 그니까 왜? 그냥 좀 걱정도 되고 좀 마음이 그때는 웅순이한테 더 가가지고. 아, 그때는? 왔다 갔다. 아, 진짜 왔다 갔다. 순간순간. 그래서 그 오늘 아침부터 계속 물어봤어요. 누가 좋으냐 누가 좋으냐 이랬는데 굳이 뽑으라고 하면 전 영숙님이다라고 했는데 너무 현숙님도 너무 괜찮으시니까 너무 지금 머리가 너무 아프세요. 그냥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대답을 잘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 헷갈립니다. 지금도요? 네. 헷갈리지. 지금 이 순간은 마음이 가장 큰 사람이 있는데. 영숙이요? 나 현숙 같은데. 계속 그 질문하실 때마다 정말 제가 이제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영수님하고도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을 지금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마 현숙님을 한 번 더 얘기를 해봐야지 알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현숙 씨랑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한 거는. 영숙 씨가 좀 더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 조력자들이 영숙 씨를 까르르 까르르 거리게 만들었잖아. 약간 콤비네이션이 있었어. 지금 약간 먹힌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 그래서 좋은 추리인데요? 이거 몰랐어요? 추리 예능이에요. 갑시다. 코난. 어제 네. 1대1 제대로 못했잖아요. 아예 못했죠. 기억 안 나시죠? 네. 그러니까 오늘 네. 그 어제 못했던 1대1 네. 한 분씩 할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억 삭제 이슈. 기억 삭제 이슈. 제작진도 아니 진짜 이제 정리가 필요하니까 그러니까요. 마지막 기회를 준 거예요. 해야 되니까. 마지막 기회를 준 거야. 언니 근데 언니는 딱 영수님한테 매력 발산 제대로 한 것 같아. 제가? 어떻게? 근데 딱 그렇게 느껴졌어. 아까 전에는 우리가 바람둥이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진짜 둘 중에 한 명 고민하기가 힘들었던 거지. 근데 내가 했던 말은 어쨌든 둘이 동등할 수가 없어. 한 명한테 더 기울 거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거 맞는 거. 그렇다고 더 누구한테 기운다고는 한 거 했었어요. 뭘까 대체? 그럼 가서 물어봐요. 일단은 답답해 죽겠다고 지금 아니야, 시간이 얼마 없다고. 저는 어떻게 대화를 시작하는지 보고 싶어요. 아, 본인 스스로가? 네. 근데 지금 첫째 날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분을 계속 고민 중이셨다라고 하셨고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도 안 해줬는데 이번에 또 제가 찾아가서 또 물어본들 정확히 알 수 없을 것 같고 그분의 행동을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봐겠죠. 예. 내가 보니까 우리 현숙 씨는 진짜
많이 참았어요. 맞아. 나현숙 씨. 어. 아 진짜 어. 나 존경해. 맞아. 진짜. 많이 참았어. 너무 좋다 여기. 현숙 씨 액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딜을 하려면 기본적인 게 먼저 말하면 안 되거든. 와 원래는 막 혼자서 쪼잘쪼잘 막 이렇게 했었잖아요. 어. 맞아. 귀엽게. 근데 진짜 안 하시네. 당연하지. 아,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일 좀. 어제 있었던 네, 일. 네, 저 기억이 하나도 전혀 없거든요. 뭐라고 저 뭐라고 했어요? 네, 뭐라고 했냐면은 처음에는 영숙님이 꽃다발을 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동적이어서 되게 마음이 그쪽으로 많이 갔다. 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영숙님은 영숙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고 뭔가 기억을 잘 못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영숙님에 대해서 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기억을 다 해주고 그걸 알고 있다는 게 되게 감동이 크게 다가왔다 그랬어요. 아, 거기까지는 맞는 말인데 생각했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막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저한테 뭐라고 했어요? 저, 아, 또 이상한 말 했구나. 여기서 너무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고 밖에 나가서 계속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 계속 보고 싶다고 했어요. 아 이거 기억 안 난다면 안 돼. 이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 돼. 이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진짜 안 됩니다. 아 이거 실수했다고 하면 안 돼요. 어 근데 맞는 말. 맞는 그렇지. 맞는, 맞는 말이에요? 네, 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밖에 나가서 계속 보자는 말이 아, 저 베리 또 최종 선택을 하겠단 말이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어젯밤이었죠, 이게? 최종 선택을 뭔가 하고 싶다 이런 거랑 동일한 말은 아닌 거죠? 아, 저 최종 선택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진짜 더 얘기를 해봐요. 이제 이따 돌아가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애매모호하게 넘어갔어요. 어 다행이다. 저희 부서 이거 갖고 올게요. 정말 잘 피해. 보통 이러면 저 이게 나 이게 나올 텐데 나와야 돼, 나와야 돼. 안 나오잖아. 응, 안 나와, 안 나와. 야, 현숙 씨 놓치면 아까울 것 같아요. 섣부르지 않아. 아, 맛있겠다. 네. 네. 아, 맛있는 거 시켰네 또. 잘 먹겠습니다. 네. 드시죠. 꿀이 진짜 많이 발라져 있어요. 맛있다. 이제 중요한 얘기 하세요. 영수 씨가 대화를 좀 꺼내야 되는데. 제가 어제 실수한 건 없어요? 이상한 막 실수한 거? 실수한 거 많죠. 어, 좀 알려주세요. 얼굴을 붙잡고 계시고. 제가요? 네. 제가 영숙님 얼굴을 붙잡았어요? 두 분이 같이 붙잡고 계시고. 네? 저는 별로 안 취했거든요. 네. 하, 왜 그랬지? 네, 그래서 말로는 이제 거의 거기서 대화할 때는 저를 더 뭐 보고 싶다고 해놓고서는 돌아가는데 자꾸 영숙님이랑 그렇게 계시니까 네 서운한 포인트 네. 아, 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마이너스인 거네요 어제 그런 거 같죠 약간 들어보니까 마이너스인가요? 뭔가 되게 실수한 거 같이 느껴서요? 네? 응? 아, 그러니까 기억이 정말 안 나니까 근데 아까 전에 그 1대1 말씀했을 때 했던 말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뭐 다행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근데 항상 영수님이 막 말로는 뭐 하자 했는데 네. 실제로 행동으로는 보여준 적이 없어서 얘기한다 수단해 맞아 이 말을 믿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막 산책 가자라고 했는데 안 가고 네 뭐 데이트 하자고 했는데 안 돕고 어 맞아 알고 있네 알고 있네
뭐야? 뭐 알고 있네? 뭐야? 뭐죠? 죄송해요. 그럴 일이 좀 있었어요. 저걸 알고 있었다고? 사실 제가 오늘 그래서 데이트 이렇게 신청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짜장밥도 만들어주고? 그래서 그것까지 이제 안 만들면 아 얘는 말만 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짜장밥 저한테만 만들어주는 거 아니었어요? 모두에게 만들어줘. 이런 질문 좋아. 아니 제가 원래는 이제 현숙님이랑 영숙님만 만들어드리려고 했었거든요. 아 저한테만 아니고? 아니 무슨 시스터즈도 아니고 왜 계속 붙여서 얘기해. 그니까. 아니 왜냐면 만들어드릴 수는 있는데 좀 마음 근데 같이 계시니까 다음에 만들어드릴게요. 다음에 만들어준다고요? 네. 다음에? 네. 다음에 언제요? 말만 하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네, 사실 어제 밤에 저는 이제 남자가 픽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희도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영수님은 오늘 밤엔 누구랑 데이트하고 싶냐고. 그래서 현수님을 뽑았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이렇게. 드디어? 아 저한테 3박 4일이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최종 결정에 의해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어차피 정말 이렇게 마음에 들고 하면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했다고 해서 바로 사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종 결정을 한다는 거의 의미는 또 보고 싶다는 것 같아요. 몇시만 더 애프터 같은 거죠. 소개팅 애프터 같이. 소개팅 애프터 맞아 맞아. 들어올 땐 혼자였지만 나갈 땐 둘이서 함께 걷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맞아. 이게 무슨 의미가 없어. 그러면 이제 부모님 멀리 사시잖아요. 네. 자주 뵈러 가요? 완전 자주는 아니고 한 계절에 한 번 정도? 현수님은 저 그럼 거기서 봤을 때 제 옷 스타일 별로라고 생각이 이상하다고 느꼈겠네요. 제 방송 보고. 조개 구이도 좋아하세요? 선생님 막 음식도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시잖아요. 먹는 거 좋아해요. 저한테 또 궁금한 점은 없어요? 궁금한 점? 아예 결정 그거 하나지 뭐. 또 무서운 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요. 약간 다음 스케줄이 걱정돼가지고. 아 다 몇 시예요 지금? 3시 반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자는 얘기지 뭐. 아, 다 파악했나 보다. 슬슬 너무 가자고 해야 되나? 네. 제 느낌인데요. 점점 여러분들 씁쓸한 결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머리가 이렇게 여기가 약간 솟구쳐가지고 약간 용 닮았어요. 용? 용 닮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가끔. 가끔? 네. 가끔? 특히 어디에 나오는 용이냐면 공룡 같다고 가끔. 반지의 제왕에 나온 용인가?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왕자의 게임, 반지의 제왕에. 아, 그 용들이 나오는구나. V자. V자처럼. 되게 데이트 즐거웠어요. 재밌었고 같이 있으면 확실히 제가 매력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고 호감도 있는 것도 맞아요. 근데 이상한 말을 하셨어요. 최종 선택을 안 해도 또 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주말에 서울에서 보자고. 아 그래요? 저 네. 진짜로. 특히나 우리 현숙 씨는 예전에 그 웨딩드레스도 자기가 안 입는다고 맞아요. 결혼할 때만 입는다고 그렇게 약간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분인데 최종 선택이 의미가 있나? 이 말 한마디에 이제 간 거야. 그쵸. 그래서 아니 또 보고 싶으면 당연히 최종 선택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또 다시 이렇게 한 발만 쓱 걸쳐놓는 듯한 모습이 나한테만 이러는 게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이게 뭔지를. 네, 영숙한테는 어떻게 다가갈지 뭐 알아보고 싶은 사람 다른 분 없었어요? 저요? 저는 사실 없죠 한 명이잖아요 원래 여기 사계 처음에 촬영하려고 올 때까지만 해도 네. 아, 나 이번에는 진짜 직진 안 해 막 이러면서 적어도 한 두 명 세 명 대화도 해보고 데이트 선택도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다른 분이랑도 해보고 그러고 나서 내가 마음이 정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마음을 딱 잡고 가자 이렇게 가능성을 조금 처음엔 열어두자 이렇게 생각하고 왔거든요. 근데 꽃바구니에 적은 사람이 있을지 몰랐죠. 그게 문제였어요. 아 넌데. You. 맞아.
그래서 직진했어요. 제가 보고 싶은 사람,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명 얘기하는데 네. 둘 다 있어서 제가 대박. 아, 제가 네. 주인공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대박, 다 맞히셨네요. 안 보고 싶은 사람까지 막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잘 놀았지만 저희도 했잖아, 남자들도 네. 저희도 막 저는 저희는 큰 의미를 막 두지 않고 그냥 저희도 했거든요. 저는 18기 현숙님 했었거든요. 정말 딱 오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바로 받고 그다음에 또 영호님 18기 영호님 봤는데 진짜 저만 거의 저만 알아봤어요. 제가 알아봤어요. 18기를 보셔가지고 네, 그래서 전 딱 바로 알아봤고 영호님인데 그리고 임팩트가 진짜 커가지고 저한테는. 모르죠. 저도 18기 보고 왔으면 18기 얘기했을지도. 그랬을 거예요 아마. 저 막 18기 영호님 적고 들어왔을 수도 있죠. 근데 영숙님이 저 보고 많이 이제 실망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아는 6기 영숙 이미지는 이게 아닌데 왜 이러지?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어요. 네, 실망 많이 했죠. 그게 느껴졌어요, 영숙님한테? 살짝 느껴졌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아 제가 팀이 됐나요? 네, 그리고 얘 왜 이러지? 이런 느낌. 왜 내가 생각했던 거 좀 다른 것 같네? 이런 걸 느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그렇게 행동했으니까. 다 알고 있다, 근데. 정말. 그렇죠. 심지어 나한테 뭐 데이트하고 1대1 대화해도 뭐 확신은 아니지만 안 변할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놓고. 그래놓고 뭐 했어요, 저? 아니, 그랬으면 안 변했으면 안 변했다고, 변했으면 변했다고 말을 해주던가 아무 말도 없어, 심지어.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랬어, 저는. 아니, 너무 짧은 것 같아, 3박 4일. 그쵸, 그쵸. 5박 6일 해야 할 것 같아요. 5박 6일 해도 아니 5박 6일 해도! 똑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 정하셨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자, 정하셨어요, 선택을 어떻게 하실지? 좀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좀 정한 것 같아요, 이제. 아, 그래요? 예. 네. 잠깐만. 여기한테 정했다고 얘기하면 이쪽이 맞는 것 같은데? 이쪽 선택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선택을 하긴 하실 것 같아요?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됐다. 아, 안 돼요. 자신 그러면 안 돼요. 아까는 최종 선택의 의미가 있냐고. 쌍둥이에요? 아까 그 사람하고 다른 사람인 거야? 아니. 쌍둥이 두 명 나왔나? 아니 술 깼다 깼어. 깼어? 깼어. 컨디션 돌아왔어. 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 사람을 엄청 뭐 엄청 좋다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더 알아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와서 제가 이렇게 하고 최종 선택을 안 하면 전 장난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장난까지는 아니죠. 뭐 알아보니 그랬다 싶을 수도 있고 근데 더 알아보고 싶으면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 안 해주지. 아, 말 절대 안 해주지. 안 해주지. 할 건데 말은 안 해주지. 그래도 이제 들어가면 최종 선택할 것 같은데 네. 선택하기 전에 네. 그래도 저한테 네. 하고 싶은 말 없으세요? 해주고 싶은 말?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지? 뭐라도? 무슨 말 해야 할지 모르겠어. 약간 지금 국이 광수 코스프레 약간 나왔어 지금. 마음이 현숙님한테 있는 건가? 아니요. 스탠스가 좀. 영숙 씨한테는 일단 어쨌건 현숙 씨보다는 그래도 크게 갔어요. 나는 오늘 최종 선택을 할 겁니다. 영숙 씨한테 좀 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차가워 나는 좀 어떤 부분이. 아니 차갑진 않았어요. 그냥 좀 그래요? 미지근했어요. 미지근하죠. 아, 둘이 서로 느끼는 그 온도가 다를 수 있잖아요. 아니 근데 또 저 남자가 차가운 남자는 아니니까 어쨌든 저 사람은 얘기 안 합니다. 나 너무 궁금해. 나 지금 통틀어서 제일 궁금해요 지금. 아 저는 사실 1대1 대화를 하면 뭔가 영수님이 어느 쪽으로 좀 마음이 기울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그치. 궁금하지 지금. 저 원래 그런 말을 잘 얘기 안 해서.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셔도 돼요. 뭔가 네. 그래도 대화 시간을 주셨는데 네. 뭐랄까 뭐 저한테 궁금한 것도 없어요? 저희 근데 대화를 많이 해서. 아 저한테 안 궁금해요 이제? 이게 아니고 너무 하시네. 그냥 대화 안 하고 그냥 같이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아이
절 너무 좋아하시네. 응? 절 너무 좋아하시네. 같이 있기만 해도 좋으신 걸로 할게요. 근데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나는 것 같죠? 어제 술 너무 많이 드셔서 또 우리 둘이 엄청 많이 먹었잖아요. 근데 사실 약간 어제부터 조금씩 느꼈거든요. 영수님은 약간 저를 선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그냥 저를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다른 분이 좀 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조금 해주시길 바랬어요. 저는 사실. 근데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너무 서운하다. 근데 말을 안 해주시는 너무 서운해. 나 좀 서운해.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제가 선택을 받든 받지 않든 제가 선택을 할지 말지를 정해야 되니까. 영숙 씨도 자기 선택이니까. 맞아 맞아. 나가서 알아보고 싶은 분인지를 계속 고민하고 있어요. 네. 네. 아직도 고민하고 있어요? 네. 문제예요. 그래서 약간 막상 닥쳐봐야 어떻게 할지 알 것 같아요. 저. 맞아요. 다들 정했어요. 어떻게 할지? 정했지. 정했어? 현숙님도 정했어요? 정했죠. 정했어요? 응. 아우 현숙이도 정했대. 난 못 정했어. 왜? 아 진짜로? 나 솔직히 왜? 오늘 나 계속 좀 안 하는 쪽이었거든? 아 진짜? 한 6대 4, 7대 3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근데 나는 최종 선택하기 전에 나한테 좀 언지를 누구를 할지 그래. 어느 쪽으로 말을 기울는지 말을 해주실 줄 알았다. 근데 자기 말 안 했다고 인터뷰에서도 말 안 했나 보시네. 아, 저 얘기를 또 현숙 씨 또 듣지. 인터뷰에서도 자기 계속 뭐 진짜 모른다. 그럼 언니한테는 어떤 얘기를 했어? 언니랑 그냥 대화를 하면서? 어떤 얘기? 아, 뭘 쓸데없는 얘기만 했어. 됐어, 버려. 하지 마, 하지 마. 자, 여전히 갈팡질팡한 거는 이제 알아버렸어요. 현숙 씨가. 야, 이 사람 참. 형도 결정했어? 난 결정했어. 근데 힘들었어요, 결정하는 거? 힘들었는데 어저께 그냥 했지. 결정하고 나서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그 고민이 더 힘들었지. 사실 결정하는 데까지는 힘들지 않았고 전달을 오늘 아침에 했지. 오늘 아침. 두 분한테 전부 다. 전 전달을 확실히 안 하는 것 같아요. 전달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까 좀 이렇게 어려워. 얘기는 이렇게 하면서 대충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분은 그래서 네, 긍정을. 아, 긍정보다 좀 살짝의 부정을. 대충 알겠네. 대충 알겠다. 멀리 끝? 응? 저희는... 듣겠다고? 뭐 신호를 줬어? 시청자 여러분들 아세요? 정했다는 거? 여러분들 아세요? 응? 전 몰라요. 고생 많았네, 오늘 마지막 날. 잘했어. 그래도 뭐지? 하기는 하는 거니까. 좋아요, 잘했어. 그래도 한다는 게 어디야. 그래. 근데 이제 맞아. 결정했다는 거 아니야. 저렇게 복잡해서. 내일 새로운 ENA.